나에게 찾아온 폭풍을 이기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나에게 찾아온 폭풍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럼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나운 폭풍을 어떻게 해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였어요.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떠났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아주 깊이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크고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 안으로 들어왔죠. 어느새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했죠. 그리고 곤히 주무시던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며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얼른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째서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곧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셨어요. 바람아, 조용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지요.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우리 구르타기들은 폭풍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나타난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이간질쟁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영적인 질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을 받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겨났어요. 그리고 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죄의 권세가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몸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로부터 났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 몸속에 먼저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심어놓은 영적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게 할 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세상과 사단과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도 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 결과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다 무서운 비극을 맞이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 몸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본래 하나님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삼중직을 말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제사장이시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침을 받아요. 그럼 내 몸에 그리스도 속에 있는 삼중직을 담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비밀, 영적 싸움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저주와 재앙을 밀어내며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내 몸의 삼저주를 풀어내야 언제나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워지며 내 몸에는 희망이 찾아와요. 오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센 바람과 큰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만큼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어 혼란에 빠진 내 마음과 생각, 몸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구루터기들도 나에게 찾아온 폭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며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영적 서밋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의 권세 잡은 사단이 내 몸에 심어놓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질병으로 시달리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권세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찾아온 폭풍을 이기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불러 내 몸의 삼저주를 풀어내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뤄가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